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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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통변 시간인데, 오늘은 사주 불러서 풀겠습니다. 어떤 사주든지 올려보세요. 무신. 무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대해. 을사. 병술. 여자고요. 팔대운이요. 할때 온? 예, 팔. 물신생 몇 살이야? 7세일걸요? 50? 57세. 57? 예. 무신년 개해월 을사일 병술시에 태어난 57세 여자. 을사일조 해월의 술시에 태어났다. 할 일이 뭘까? 을목 키우는 사주. 을목 키우는 사주. 을목 키우는 사주죠? 네. 뭐, 태양이 있잖아요. 태양이 좀 꽃을 피웠을까? 약초야. 약초도 되고, 을목은 예술의 신이라 그랬죠? 예술의 신. 자, 근데 연월에 특히 올해가 있었으면은 젊었을 때 예술에 꽃을 피워도 잘 나갈 텐데 시해가 있어. 시해가 있어. 그러면 연월에 있으면은요 대개 이제 연에 있으면은 일찍이 꽃피었어. 일찍이 꽃피면 꺾인단 말이야. 꺾인 세월이 있어. 그리고 올해 있으면은 진짜 미인이고 잘 나가요. 그래서 춤과 노래, 예술적인 재능이 있는데, 시에 있어. 시에 있으면은, 말년에 곱게 늙어간다고 보라. 말년에 무슨 예술의 꽃을 피우냐는 얘기야. 곱게 늙어간다. 또, 신의 해설이 있어서 눈치는 굉장히 빠른 사람이다. 자, 사주 기문도 있어. 자, 사중에 무경병이 있어. 뭐가 나갔어요? 무토도 나가고 병화도 나갔어. 이런 경우에는 결혼 빨리 하면 두번 결혼 사주인데 무신이 고란살이죠. 을사도 고란살이죠. 이런 경우는 쌍고란이라 그래. 여자들은 연주하고 일주가 고란살이면 쌍고란살이라 해서 고독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고독을 면할 길이 없다. 그거는 무슨 뜻일까? 혼자 가족 산다는 얘기예요. 이혼을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일단은 어떤 사주든지 시 간에 병화 뜬 것은 말년이 좋습니다. 시 간에 개수가 뜨면 말년이 어두워요. 시 간에 태양이 떴기 때문에 태양처럼 빛이 나는데 태양에 힘이 있어야 돼. 근데 힘이 있을까 없을까? 이미 서산나무 있어요. 진 때문에 이거를 달로도 보기 때문에 달 맞을 것도 된 거야. 달 맞을 거야. 달처럼 다소 보던 모습. 그래도 천간에는 목화 통명인데 병화가 아까 얘기했듯이 연월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시에 있어. 그나마 시에 있어도 괜찮아요. 시에 있어.
자, 해오른 조를 보는데 오미술이 있어야 된다겠죠? 그래서 이 병술시를 잘 타고난 거야. 이게 이 사주의 핵이, 물론 병화도 핵이에요. 병화가 있기 때문에 을목이 꽂힐 거예요. 그런데 을일간 병술시는 자식을 하나 앞세울 수가 있어. 되게 이게 이제 남자한테 잘 맞는데 여자도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되게 이제 떨어져 산 것은 좋아요. 자, 결혼을 빨리 했다면 무신인데 사신합으로, 사신합으로 결혼했는데 무토 입장에서는 다시 개수하고 합을 했죠. 결혼 빨리 하면 무신이 남편인데 문창생까지 굉장히 똑똑하단 말이에요. 그 개해가 정제인데 근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남편은 굉장히 큰 조직에서 일을 했는데 그 속에 무게합을 했기 때문에 바람났을 확률이 높아요. 바람났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나는 사신합으로 결혼했잖아요. 자, 을사가 두 번째 하게 되면 병술이에요, 병술. 결혼을 아예 30살, 31살 넘어서면 병술이면 이혼 안 해. 없는데 빨리 하면 그런다는 얘기예요. 운시도 임술. 자, 임술이기 때문에 똑똑하고, 여자는 술 토했으면 평생 돈안 떨어진다겠죠? 평생 돈안 평생 떨어진다. 돈. 세월에는 개해가 있으면 어때요? 장마비죠? 네. 장마비예요. 근데 무토가 무기합으로 장마비를 그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무토, 목국토 아버지죠. 아버지, 얘가 아버지가 돼. 얘가 엄마가 돼. 자, 엄마도 개해이단 말이야. 개해가 무토하고 정관하고 합을 했으니까, 정관의 성격이 있죠? 연관성격, 법대로, 융통성이 없고, 거지 골대로. 그 다음에, 아버지가 굉장히 착한 사람이다. 겨울비를 그치게 해줬기 엄마하고는 사회충이 걸려있고, 아버지하고는 사신형합이 걸려있고, 합했다가 형했다가 이런 모습도 되고. 현재는 57세니까 무오병. 여름은 무조건 좋죠. 목을 키우는 사주는 봄, 여름이에요. 그래서 기미대운부터는 괜찮아요. 기미대운부터 굉장히 잘 나가고. 현재 무오대운도 괜찮으죠. 무오대운에 오화로 신금을 녹일 수도 있는데 해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애매하긴 하네. 그래도 이런 경우는 한번 물어볼 필요는 있어. 우리가 공부 차원에서. 일단 이 사주 올려주신 분이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이 사주는 남편하고는 그 무오대운에 이혼했어요, 작년인가? 결혼을 몇살 했어요? 그러니까 만난 거는 되게 일찍 만났는데 결혼은 29살 정도에 했다더라고요. 그러면 일단은 무신으로 봐. 예. 근데 무신. 남편이 좀술 중독하고 그 도박 중독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빠찡꼬 막 이런데. 거봐. 예, 그러니까 일본 거주였어가지고 빠칭코를 거의 뭐돈 모이면 그쪽 가서 하고 술은 매일 마시고요. 똑똑한 남자긴 똑똑한 남자고 첫 무신이 남편이야. 번째, 예, 첫 번째 직장은 웬만큼 좋은 건축 회사에서 근무를 했어요. 누가? 이 여자가? 남자가? 남편이, 남매, 그러니까 개해라는 조직이 큰 조직이라니까? 예, 머리가 좋아서 아마 그런 건축 계통 무슨 자격증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험업으로 이렇게 전직을 한 거예요, 이 남편이. 보험업 쪽으로 전직을 해갖고 그 파이낸셜 플래너 자격증도 딸 정도로 머리는 좋았는데 보험업 쪽으로 전직해서 별로 돈은 못 벌었고요. 힘들게 지내다가 지금은 부동산업에 다시 들어가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남편이? 예, 남편이. 전 남편이죠, 작년에 이혼해서. 작년에 이혼했다고? 예. 작년에 거는 저 계묘년인가? 계묘년에 무토 있잖아, 무첩거가 됐잖아. 아. 묘신 기문에. 그러면 죽을 수도 있어, 작년에. 그러네요. 무게 앞에 묘신 기문 귀신도 모르게 합거다 그랬잖아요. 예. 이혼함으로써 살 수도 있었지. 작년에 바람을 핀것 같아요, 이 남편이. 얘기 들어보니까. 작년뿐만 아니라 이 무기합을 읽기 때문에 항상 직장 내에서 풀수 있을 소지가 크잖아. 개해가 나이 무토의 직장인데
거기서 직장에서도 배울 수도 있고, 일단 무슨 사람은 똑똑하냐? 네, 사람은 똑똑해요. 근데 이 여자분도 남편을 굉장히 챙겨줬을 텐데. 이렇게 애들이 좀 크면서 그다음부터는 아예 그냥 서로 뭐랄까. 남편이 술을 먹고 막 성질나면 이렇게 물건도 좀 던지기도 하고 화를 내고 하니까 그냥 남편을 무시하고 산 거죠, 가족이. 왜냐면 을사가 내 몸에서 사중에 목욕을 묻혀내는데 을목한테 정제잖아요. 명줄이야, 명줄. 남편이 명줄이니까 남편을 치면은 굉장히 조상 자리에다 내놨잖아요. 굉장히 챙겼는데 남편 입장에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 주변에 뭐야? 주변 여자들뿐이 없잖아. 신중에 임도 있고 해. 그렇게 바람둥이지 뭐. 직장 내에서도 바람 풀 소지가 크지. 무신 입장에서는 무기합을 했잖아. 근데 이제 을사는 뭐 했어요, 그러면? 집에서. 울산은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뭐 이렇게 오빠가 운영하는 부동산 개통 사무실에서 조금 일하다가 그냥 주부로만 계속 지낸 거예요. 주부로만 예. 지내고, 이 김희대원부터는 운이 좋은데, 이때 주부로만 지내면 또 의미가 없지. 그러니까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근데 얼굴도 뭐, 되게 정사는 일단 예뻐요. 좋은데. 예, 얼굴도 되게 예쁘고 배우, 그러니까 연예인이 꿈이었어요, 이 친구가. 연예인이 꿈이었어요, 연예인이. 근데 일목, 그냥 와, 일단은, 곱게 늙어가고, 해오래 을목에 꽃이 폈잖아요. 초겨울에. 굉장히 값이 예. 네. 나간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요. 굉장히 값이 나가지. 해오래, 초겨울에 을목, 예술의 꽃을 폈은 게 뭐예요? 초겨울에 홍매화가 폈잖아요. 홍매화가 피고, 초겨울에 난초가 꽃을 피어서 난양천리라 그랬죠? 초겨울에 동백꽃이 피어있고, 이런 모습이라고. 굉장히 귀하지, 꽃이.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불륜의 갑, 부자사주다, 그 말이야. 근데 놀고 있었으면 큰 의미도 없죠. 지금이라도 일을 하면 잘 나가. 그래서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그러니까 되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자기가 특별한 기술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면 좋겠느냐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뭘 하면 좋을까, 이 사주가? 여름에 들어왔어. 스낵바, 일본은 스낵바라고 해가지고요. 아, 일본에서 살아요? 예, 네, 일본 제일 교포예요. 그래서 제가 스낵바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일본은 스낵바라고 해서 이렇게 남자들 상대 술을 팔긴 하는데 한국하고는 개념이 틀려서 술 팔고 말만 해주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기술이 없으니까 돈을 빨리 벌리면 그거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그걸 하라고 그랬거든요. 정사대원이 이제 내년부터 정사대원 들어가잖아요. 네. 정사대원 들어가면 월초 청격지출이니까 환경 변하니까 반드시 이제 튀어나오게 돼 있어, 집안에서. 가정 아, 주부에서 나와서 사회활동 한단 말이에요. 예. 정사대원 들어와서. 원국의 일사, 사술 기문인데 사술 기문이 발동이 걸려. 그래도 여름이기 때문에 이 사주 을목 꽃을 피는데, 물론 병화 있으니까 상관이 없어. 뭔가 해야 되는데 뭘 하면 좋겠느냐. 자, 시지가 내 말년의 직업이에요. 내 말년의 직업이 술토란 말이에요. 술토를 연구를 하면 돼, 술토. 이게 말년의 직업이잖아요. 술토가 뭐일까? 선생님, 지하실의 노래방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형의 신정부가 있잖아요. 이 신이란 것은 가느다란 철선의 전기가 흘러요. 그리고 이게 술이란 글자가 철대문이라 그랬죠? 지하 철대문 들고 가면은 가느다란 선의 전기가 흐르니까 뭐라 하겠어요? 노래방 PC방 막 전자 뭐 악기들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물목에 병화가 꽃을 피운단 말이에요. 아까 남편이 빠춘코 했다 그랬나? 아니요, 빠친코에 가서 도박한 거죠. 도통가 그것도 돼. 도박 중독. 술터가 빠춘코도 되니까 거기 가서 빠춘코 운영해도 된다 그 말이야. 아, 지하철 그럼. 들어가서 전선에 전기 흐르잖아요.
선생님, 그건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 친구는 돈이 없어요, 지금. 그 돈이 많이 들어가요? 예, 네, 많이 들어가죠. 기계 값이 엄청 비싸니까. 대출도 받으려면 신용이 있어야 되니까. 신용이 없는 친구니까, 현재는 주부였어가지고. 그래. 어쨌든 그것도 괜찮고, 뭐 노래방이란다 이런 것도 괜찮고, 술장사는 좀 그렇지 않나? 예, 술장사는 술장사가 안뭐 그런가요? 요금이라도 있어야 되잖아. 요금 술잔이라도 있어야 되고, 이거 술도 짜잖아요. 저기 그런 것도 없으니까. 예. 술장사 스낵도 그리고 을목을 스낵으로 봐도 되겠죠. 선생님, 그 스낵이 그 먹는 과자 스낵이 아니에요. 그냥 그래? 간단하게 카운터처럼 해놓고 바처럼 해놓고 거기서 이렇게 좀 주전부리 안주 주면서 손님하고 말 상대해 주는. 그러니까 을목 술시 늦게까지 을목 병화 보고 따발따발 하고 있잖아. 괜찮아. 괜찮겠죠. 기술이 뭐 없어서. 괜찮네. 술시까지 늦게까지 4시에 잠자고 3시에 일어나서 화장 오고 술시 3시까지 장어보는 모습이야. 밤 글자들이 많잖아요. 그건 4시에 잠자고 신시에 화장 오고 나가서 출시 회식까지 공부하고, 여기도 이제 술에 천문수 있으니까 역학하고도 인연이 있네. 예, 지금 타로카드 공부하는 중이에요. 타로카드? 예, 타로카드 병화는 공부하는 술. 그러니까 술 중이고, 중에 정화가 타로잖아요. 예. 그리고 시내 햇살 있어 눈치 빠르다고 하시는데 눈치 되게 빠르고요. 그리고 저기 일지에 사를 갖고선 명품을 좋아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선생님이. 짝퉁을 맞, 을사일조, 예? 특히 좋아해요. 을사일조, 명품. 예. 명품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명품에 대해서 아는 게 엄청 많아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그냥 짝퉁 같은 거. 신금도 짝퉁이라고 그때 하신 것 같은데. 짝퉁 을사일조 자체가 명품을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명품 되게 좋아해요. 근데 명품에 이제 한번 대해서 되게 내가 잘 알아요. 을사일조 왔는데, 중년인데, 수석에 입고 왔는데, 금반지, 금목걸이 하나도 없어. 수석에 입고 왔어. 그래도 을사일조라서 나는 명품 좋아한 적, 혹시 명품 좋아하냐고. 선생님, 내 차림을 보세요. 명품 좋아하다 생기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안 맞을 때도 있더라, 그 말이야. 안 맞을 때도 있어. 저는 이 친구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명품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서 젊은 시절 명품샵에서 손님 상대로 명품을 판매했으면 되게 좋았을 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잘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을사일조라고 다 명품을 좋아한 게 아니라 그중에 병화가 투출해야 되는 것 같아. 빛이 나잖아, 을목이. 병화 때문에. 명품 때문에 빛이 나는 거거든. 나는 을사일조라고 해서 다 아니라 병화가 투출했을 때는 좋아하지 않을까? 난그 생각을 해봐. 을목이 병화 보고 빛이 나잖아요. 빛이 나고 꽃을 피우잖아. 그래도 명품을 챙기고 다니면 좀 빛나게 보이니까. 그래서 나는 을사일조라고 해서 다 명품 좋아한다가 아니라 병화가 투출했을 때 그러지 않을까. 이건 우리가 이제 검토 대상인데 한번 챙겨보세요. 이런 사주들 있을 때. 네. 을사일조가 병화가 투출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명품을 좋아하는지 아닌지 한번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선생님, 그리고 월지가 해수 망신살이라 부모가 일찍이 이혼했고요. 여기 그래지. 여기 망신이잖아. 예. 그럼 부모 이혼수가 있잖아. 예, 부모님이 일찍. 부모궁의 변화가 예, 부모님이 일찍 이혼하셨고요. 제가 있지. 들어보니까 이 집안이 아빠 쪽이 조금 무속인의 피가 흐르는 것 같아요. 큰아빠도 그렇고 자기 여동생도 그렇고 수시로 막 본다네요. 수시로 귀신을 본대요. 그래? 예. 네. 그리고 이 친구가 타로 카드를 조금 공부했을 때도 저를 봐줬는데 굉장히 잘 맞아요. 술 중에 정화가 있어서 타로 올수 있어. 그리고 을목이 밤에 술시에 병화하면은 달맞이 꽃이잖아요. 예. 달맞이 꽃 정화 작용하기 때문에 예지력이 좀 있어. 아, 예. 그렇죠. 그리고 이 친구가 혹시 재혼이 가능한지가 궁금하거든요. 세월 오면 병술이지. 예. 병술.
목국토, 술 중에 병소리인데 술이 약간 내 직장, 활동 무대잖아요. 손님하고 만나서 결혼을 한 것도 높잖아. 사는 거니까 내 일터잖아. 일터고, 출토, 내 시집, 내 직업, 내 직장. 거기서 만날 사수 기문이니까. 귀신 들린 뒤 좋은데, 사 중에서 병화를 내놨으니까, 내가 두 번째 남편은 내가 자식처럼 챙겨주잖아. 그 병화 자체가 좋잖아, 을무가한테. 괜찮네. 그래서 제가 그 스낵바 하면서 부자 손님 오면 잡아서 결혼을 해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날 확률은 없잖아. 선생님, 그러면 대운이 여름 다음에 봄으로 흘러도 좋은 거죠? 봄도 좋지, 을목 계절이니까. 잘 나가지, 이제, 이를테면, 이제, 얘는 사실은 좀, 저, 병진 오면, 봄이 오면은 누구 계절이야? 을목의 계절이다. 을목의 계절. 을목 계절이니까, 그때는 세상을 나도 우습게 자신만만하게 봅니다. 장수는 하겠네. 자기 계절은 을목이 굉장히 강해졌잖아. 괜찮아. 운은 잘 흘러가. 잘 흘러가. 근데 일단은 어떤 일주든지 병 왔든 뭐못 사는 사람 없다 그랬잖아. 담배 떴든 어쨌든 떴든 간에. 하여튼 병화가 생기니까 괜찮아. 선생님, 혹시라도, 그 외에 예를 들면 지금 일지에 살을 축 먹으면 술토로 해수도 막잖아요. 근데 그렇지, 그렇지. 사사형인 경우도 술토로 해수를 막을 수 있나요? 사사형은 좀 그럴 것 같은데. 자, 예를 들면 신이 온다든지, 해가 온다든지, 그럴 때는 이제 술토를 해수를 막어. 그러니까 그때 이제 술토를 해수 막으니까 큰돈 한번 만지지. 이게 합의돼 있어서 술토를 해수 막는 사주들도 대체적으로 잘 맞더라고. 근데 여긴 그런 글자가 안 오네요, 그죠? 초반에만 오고. 괜찮아, 이사.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딸만 둘 뒀는데요. 애들이 둘째는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를 안 가고요. 첫째는 중학교 때부터 학교를 안 다니고 있어요. 아, 일본에서 예, 왜 학교를 안 갔어? 그러니까 큰 딸이 학교를 가기 싫다고 하는데 이 엄마가 사람이 마음이 여리니까 가지 말고 쉬어라 이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큰 딸이 이제 학교에서 조금만 갈등이 있어도 안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둘째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아예 안 가기 시작한 거예요. 언니를 보니까 가기 싫어하면 안 보내네 이렇게 이래가지고 조그마한 것에도 이겨내지 못하게 한 거죠. 성격 그 스트레스에. 그래서 아예 애들이 학교를 안 가가지고 지금 학교를 안 가도 중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이라 일본은 그냥 중학교 졸업까지는 해주거든요. 근데 큰애는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는 일주일에 한 번만 가도 되는 대안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그냥 집에서 지금 백수예요. 괜찮은데, 자녀도 병술 백호니까 똑똑하고, 울먹큐는 사주니까. 그런데, 나중에 스스로 그거는 어떻게든 자녀 해보자. 사주를 보면 우리가 더 정확히 알수 있겠는데, 이 사주에서는 자식하고 좀 떨어져 산건 좋아요. 그렇게 말은 해줬어요. 자, 이 사주에 대해서 질문 있을까요? 선생님, 네. 무게 합의돼 있어도 해수 막는 사주가 될까요? 해수하고 술토로 천간하고는 해수. 다르지. 술토로 해수 막는 것은 천간 글자들하고 상관이 없어요. 천간에 임계수가 떠 있어야 큰 무리가 나서 아니지. 술토로 해수 막는 건 지지는 지지끼리, 천간은 뭐가. 천간끼리. 자,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합시다. 경금은 뭐가 녹여요? 평화가. 경화가 녹여. 경화도 못 녹여. 오화가 녹일까 못 녹을까? 못못 녹여. 녹여. 사화 녹여 못 녹여. 못 오로지 녹여요. 경화만 녹인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지지로 내려오면 신이잖아요. 신금은 뭐가 녹여? 오화가 오화가 녹여. 사 녹여 못 녹여. 못못 녹여, 녹여요. 사신합이야. 못 녹여요. 녹여, 사화는 불비스자야.
무술이면 댐이 완벽하죠. 대해. 내가 임자 댐 사줄 거니까. 댐 댐 사주. 사줄. 무게 하버렸게 댐 사줄 거니까 그냥 월급쟁이 허겄다 그거야. 그냥 이런 게 신앙 재앙이야. 자. 이런 경우에는. 댐 이런 사주. 경우는 땜 사자, 이거는 사업가로 가겠다, 그 말이야. 그건 잘못하고. 자, 그러면 지지에 있는 술토는 사주 마고 못 마고. 못 먹어요. 술 먹자, 이건 또랑 못 물이잖아. 먹어요. 네. 자, 술토는, 술토가 임수 마고 못 마고. 이거 천간은 천간이고 못 못 먹어요. 못 먹어요. 먹는 거야. 회수만 막는 거야. 그래서 술토는 예수만 뭐 지장근 지장근끼리 보라고 말이에요. 이 임수는 무토만이 토국수를 해줄 뿐이야. 수가 많을 때는 토국수를 해주는데 땜사주냐 아니냐, 땜사주 같으면 땜이 되느지만은 땜사주가 아니라 그냥 토국수에서 장대비를 그치게 해준대. 이제 소나기를 그치. 여기는 초겨울에 홍수를 무토가 막아주고 있잖아. 아버지가 동파를 준 거야 이거. 임신이어도 그러니까 땜사주가 안 되나요? 임신이 신이라도 임신. 얘가 임신? 아니 지금 거기 임신 다음에 지금 술토가 있으면 그거 땜 지금 물 막는 사주가 안 되나요? 임신 다음에 이 상관없이 네네 임신이 있고 그 다음에 술토가 있으면 술토로 그거 술토? 땜사주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술토는 술토. 땜사주는 네. 무술이 완벽하게 있어야 땜사주라니까. 아, 그러면 예. 땜사주는 아니고 그냥 아, 술도로 해야 이런 되나? 경우는 땜은 성천이 돼 있잖아. 물이 네네. 많아야지 물 많아, 저거. 장수 많아요. 물 많은 거, 이런 건 땜사주가 돼. 네네. 그런데, 같은 계해라게도 이건 물 많죠. 여가 작아일 수도 많잖아. 여기는 무 네. 네. 하버렸기 땜사주가 아니다, 그 말이야. 정재하고 하버렸으니까 사업가가 아니라 월급쟁이였는데 개니까 큰 조직에서 월급쟁이였다가 여기는 무토가 큰 조직에서 월급쟁이 사주라, 그 말이에요. 땜사주면 사업가로 아, 간다. 땜사주가 아니고, 아, 여기서는 무토를 땜사주와, 아, 회수만 맞는 거예요. 근데 사가 가로막고 있죠. 사를 없애야 되잖아요. 사를 없애려니까 뭐가? 신이 와서 사신 하버리든지 해가 와서 사회 네. 해가 와서 치우면서 해가 없애야 없애야 되잖아요. 되잖아. 그때만 술토를 해서 먹는다, 막. 대운에서 오면 큰데, 대운에서 언제 와? 없잖아요. 세운에서 올 때면 1년만 돈 버는가? 큰돈못 버나? 선생님. 네. 여기서 혜수가 망신살이라 부모가 이혼했지만 네. 무신에 계해갖고 무토가 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자기가 살려고 이혼했다고도 볼수 있나요? 무토 입장에서? 예, 아빠 입장에서. 근데 여기서는 무합되면 안 돼. 얘가 임자, 임신, 이랬을 때는 그거 말이 맞아. 여기는 무합에 계수가 못 묶어놓은 거고, 무토가 계수를 묶어놨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새로운 무토가 와서 오면 이 무토가 무합하더라도 안 되잖아요. 안 돼. 네, 이런 경우는 토이시죠. 수다 토리는 안 돼. 어떤 경우에도 무토는 단지 무토, 무토가 아버지도 되잖아요. 남편도 되고 무토 입장에서는 그냥 계속 정재하고 하고 전부 집안에 수니까 여자들 많은 데서 이럴 수도 있고 아버지도 좀 바람 피울 거고 남편도 그러고 이런 선생님, 그리고 내년부터 을사년이 되니까 거죠. 운은 좋게 흐른다고 봐야 되는 거죠? 세운도. 을사년이 오잖아, 내년에. 내년에 이제 등사년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환경의 변화를 겪죠. 근데 을사년이 와서 사회충을 했잖아. 을목도 발동이 걸렸잖아. 근데 지지한간에 을목이 없으니까 팔자리 없이 내가 움직이게 됐는데 사회충이니까 이동수가 있어, 내년에. 내년에 이동수 있으면서 새로운 세계로 가니까 밖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환경의 큰 변화잖아요. 여섯 번째 대운은 큰 변화니까 가정 조부는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 직업을 가져요.
예, 나올 수밖에 근데, 없어요. 돈을 벌어야 돼서, 생활비를 벌어야 돼서. 그리고 또 운 자체도 그렇게 흘러가고, 내년이 또 을목이 오니까. 근데 을사 입장에서는 복음년이잖아요. 아, 예. 복음년은 못된 일상이잖아요. 땅을 쓰고 항상 울리는. 방해꾼들이 나타나고, 시기 질투에 중상모략, 방해꾼, 이런 게 나타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변에 방해꾼이 하나 나타나요. 그것은 감안을 해야 되니까, 심중을 기해라. 내년 하더라도, 막 덥석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체크를 해봐라. 그러면 스낵바를 하려면 올해 차라리 하는 게 낫죠, 선생님? 금년에? 예. 그럴 수도 있지. 어차피 갑진년에, 금년에. 예. 갑진년에 어떻게 됐어? 진술충을 했잖아요. 아, 그러네요. 진술충에서 가게를 얻잖아. 금년에 얻은 게 낫지, 차라리. 예. 금년에 얻더라도 내년에 영업하면 방해꾼은 나타난다니까. 예, 알았습니다. 저는 운이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내년에 방해꾼이 나타나서 복음년이라고 외국에 가면 풀린다고 그런 엉터리 없는 소리 내지 말자니. 외국에 가든 어쩌다 하든 운은 변함이 없다니까. 무슨 업상대책이 있다는 소리는 아무 쓸모없는 얘기예요. 업상대책 같으면 왜 죽어 사람이? 왜 병들어? 업상대책에서 다 살고 만수무강해야지. 그런 것은 헛소리라고 해, 난 업상대책. 단지 업상대책은 내가 심리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겠지. 심리. 아, 금년에 수술 수 있다고. 쌍꺼풀 수술을 하면 됩니까? 쌍꺼풀 수술, 무슨 수술이야? 수술수는 변함이 없어. 쌍꺼풀을 했든 뭘 했든 수술수 오면 수술한 거지. 금년에 큰 손재주가 났다. 어디 가서 돈병만 기부하면 됩니까? 그것이 무슨, 그것이 손재야? 기부한 게? 손재는 변함이 없는 거. 기부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업상대체란 없다. 업상대체란 심리적 안정감을 찾을 뿐이에요. 자, 질문. 선생님, 예. 내년에 복음, 을사 복음인데, 그러면 예. 사사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내년에 그 상관이 형이 됐으니까 말 조심해라 그래야 되나요? 하는 일이 형이 걸렸으면은 조정하고 스트레스 받을 일 많고 고민하고 형이 걸렸으니까 고민해야 될거 아니야. 조정해야 되고. 그런 일이 많은 거지. 그리고 사주 기운도 발동이 걸려요. 그런데 사중에서 무토가 나갔죠. 사중은 병화 나갔죠. 술 중에 신병문은 없지만 그래도 기문 발동이 다돼 있거든. 사 상관 기문 발동이 돼 있어요. 이분이 밖에서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잘합니다. 왜냐하면 을사 기문이 병화로 발동해 상관으로 발동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집에서만 있어서 그렇지 밖에 나가서 직업을 가지고 하게 되면 생각 이외로 잘해요. 그러니까 그 잘해. 경험 없다고 하지 말고 일단 시도를 해라. 하게 돼 있다. 잘하게 돼 있다. 아, 제가 그 밤에 스낵바 하면 음미하게 꽃피고 있잖아 지금. 제가 스낵바 하면서 타로도 좀 봐주라고 그랬어요. 손님 그래. 일본도 은근슬쩍 그런 거 좋아해서. 을목이 병화. 병화가 상관인데 여기서 상관은 항상 기록을 바라겠죠. 기리의 흉이에요. 미디어. 기리잖아. 그러면 상관성 굉장히 발달이 있어. 근데 나쁜 쪽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그래서 말도 잘하고, 말도 굉장히 잘하고, 똑똑하고, 굉장히 인물도 좋고, 유머도 있고, 재치도 있고, 하다 보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분은 솔직히. 그게 전부 기문 발동으로 추출이 됐기 때문에. 사중에서 병화가 나갔으니까 망대는데 경금이 나갔으면 어떻게 됐겠어? 을경을 합해가지고 뭐 연애만 혹이라고 꼼짝 못하고 사는 모습이잖아. 병화를 내놨잖아, 병화. 진짜 병화 좋은 걸 내놨잖아요. 그것이 이 기문 발동신인 거야, 이게. 뭐가 발동 걸렸어? 상관이 기문으로 발동돼. 굉장히 똑똑하고 말 잘해요. 몸도 날씬할걸? 왜 예, 날씬해요. 날씬해? 상관을 내놨어요. 사중에서 병화 내놨잖아. 내 몸을 철기시켜버렸잖아. 굉장히 몸도 날씬하지. 인물 좋고 날씬하지. 여자들은요, 이쁘면 손님 줄 서게 돼 있어. 못생기면 손님 많아요.
여자는 잘생기면 용서가 된다 그러대. 죄를 지어도 용서가 돼. 사형도 안 당해. 인간이 신이라면 정신하고도 괜찮아요. 일간이 신. 신이요. 신유 안 들려요. 신일 때. 여기 밑에가 신일 때? 신사일 때? 영신하는데 그럼 그렇죠, 병신하고. 그때도 괜찮아요. 아, 이것도 정관하고 화불했잖아요. 그러니까 법대로 사는 거고, 거짓이고, 융통성 없을 뿐이지. 항상 정관하고는. 그럼 이 병화를 써, 못 써? 못 쓰잖아요, 병화. 병화 입장에서는 신금한테 묶여버렸잖아요. 못 쓰지. 이 사람 좀 병화가 아주 해지야, 병수를 기가 막히게 잘. 신은 잘 탔어. 병수를 먹고 사는 거야, 이 사주가 살아서. 나중에 태양처럼 밝게 빛나고 괜찮아요. 하여튼 뭐 내년에 금년에 진술 중에서 금년에 가게 없고 내년에 복음년 어쩔 수 없으니까 해. 하다 보면 이제 요령도 생기고 잘하게 돼 있어요. 선생님, 이게 술토가 여자는 주머니에 돈 떨어지지 않는 사주인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가난하더라도. 그럼 누군가가 몰래 돈을 주고 간다 그때 그러셨죠, 선생님? 돈이 없을 때요. 그건 아니었지. 그건 아니었어. 아니, 제가 이 친구가 어려우니까 자꾸 돈을 주고 싶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지. 그런 경우도 예. 있지. 아, 맞아. 그런 경우도 있어. 그래서 제가 이것이 조금, 술토면은 예. 내가 망했어. 망했어도 누군가는 퍼주면 돈을 넣어주더라고 말이야.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이게 이제 운이 술토야. 예, 그래서 제가 돈을 좀 주고 왔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술토여서 그 생각이 막 나길래 왜 자꾸 돈이 주고 싶은가 했더니 아, 사주가 선생님이 줬다고? 그래요. 예, 제가 지금 일본서 살다가 태국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어디? 마지막에 태국. 예, 그래서 마지막에 만났을 때이 친구가 좀 사정이 어려우니까 자꾸 돈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좀 주고 왔어요. 이렇게 생각보다는 그 친구가 생각보다는 좀더 있게. 근데 지금 보니까 운씨가 술토라. 아, 그래서 자꾸 돈이 주고 싶었나 보다. 그 생각이 들어서. 여자 운씨 술토는 돈 떨어질 날 없다. 누군가는 반드시 망해도 술토는 누군가는 챙겨준다. 태국에서, 이제 앞으로 태국에서 계속 살아요? 아니요, 3년에서 5년 살다 돌아갈 거예요, 일본으로. 한국에 언제 나올 거요? 모르겠어요. 한국에 100만 편지를 기다리고 있어. 아, 감사합니다. 한 1년은 한국에서 듣고 싶은데, 직감을. 여기 이제 우리 사무실 수강생들이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한번 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꼭 예. 가겠습니다. 아, 다른 질문 있을까요? 선생님, 예. 말년에 직장이 병술이라고 하셨는데, 만약 그 말년에 그 술이 아니라 사가 있으면 그 물상을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죠. 예? 내가 사가 있을 때, 네. 사가 있을 때 이제 말년에 사니까 뭐겠어. 근데 일주가 을사로 봤을 때 얘긴가? 아니요, 그냥 그 만약 경금일간이라고 한다면. 경금이 사자 경금일간에 네. 시에 사가 있으면은 이게 생지잖아요. 생지잖아요. 화극금이라 아니라. 생기니까 어떻게 됐어? 자식만 보면 힘이 생기고, 힘이 부쩍부쩍 나고, 또 어떻게 돼? 뭔가 일을 하겠지. 말년에도 내 근이 거기서 생기가 있으니까. 놀지도 못했지, 나이 들어서. 근데 이것만 단순히 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런, 내가 항상 얘기했지만, 사주 팔자 전체를 놓고 할 일을 찾아놓고 봐야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경금이 사가 있으면 어쩌냐고 아주 우울을 범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싫은 게 뭐냐면은 유튜브 보면은 자 경금 일간 지금 몇 월이야? 몇 월? 7월이요. 6월.
7월. 아니, 6월, 음력 6월. 음력 2월이야? 2월이에요, 2월. 2월. 경금일과 미월생이 하고 강의를 하면 전국에 있는 경금일과 미월생 똑같은 일을 겪을까?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경금일과 아니 미월생은 전국에 있는 경금일과 미월생이 똑같은 일을 당하냐? 그렇게 강의하면은 엉터리를 배운다니까. 아, 주변 글자에 따라서 미월생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주변 글도 다르잖아요. 아까 누가 얘기 물어봤잖아요. 병오일주가 아니 병일간이 미월 이런 경우에는 미월에 삼복도에 병화는 더워 안 더워? 반드시 더워요. 더우가 필요한 거예요. 더워요. 더우가 안 됐으면 아주 이거 굉장히 밀어놓고 게을러요. 그런데 이런 거 갖고 병화 미월장 게으르다 밀어넣다 단순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 전체 구조를 다 보고 얘기하자. 그러니까 병화 미월장 전국에 있는 병화 미월장은 미월에 똑같은 그런 일을 겪느냐? 아니다니까 말이야. 그렇게 강의를 하고 그런 강의를 듣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또 잘못 배운 거지. 주변 여덟 개의 글자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일간 할 일이 뭐인지, 또 대운이 무슨 대운인지 이걸 봐야지. 이걸 보고서. 그리고 월이란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해년마다 4월 되면 여기 사회층이 발동 걸릴까? 4월 되면 어떻게 될까? 항상 움직이고 활동하고 깨져야 되는 거다. 그런 엉터리 없는 강의를 하지 말자. 아주 그런 것이 위험한 강의예요. 그렇게 역학 공부하면 안 돼. 역학이 얼마나 복잡하냐고. 복잡하고 이리저리 얽히고 설킨 걸다 풀어내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단식 부기가 있고 복식 부기가 있어. 단식이 간단한 거야, 간단해. 2 곱하기 2는 4고 2 더하기 2는 4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그렇게 배워서 산수를 배웠는데 2 더하기 2는 2고 2 마이 2 빼기 1은 1이고 이건 산수라고. 중학교 가니까 더하기 빼기가 없어져서 2 플러스 2는 4고 2 마이너스 2는 제로고 이렇게 배웠잖아요. 거기다 방정식이 들어가고, 고등학교 적분, 미적분, 막, 밸런금 다 배우잖아. 산수 갖고 배워지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을목, 미월시장, 이건 산수 공부니까. 이게 사도 안 맞는가. 그렇게 우리는 공부하지 말자. 유튜브에 그렇게 한거 보면 한심해. 한심하더라고. 왜 지금까지 강의를 하지? 그리고 또 배운 사람들은 또 뭐야? 그걸 배운 사람들. 우리가 이제 같은 역학인으로서 그런 거 보면 좀 아니다는 생각이 들더라. 여기 질문. 선생님, 예. 38 기미대운의 그 미가 천살 대운인데, 천살 대운이 답답하고 일이 잘안 풀린다고 그때 그러셨는데, 그래서 이분이 조금 힘드신 게 그런 영향도 있을까요? 천살도원이 네. 미 근데 집에 있으면 무겁다니까 아침에 가정주부로 있으면 사업을 안 하는데 무슨 놈은 손님하고 실비가 있겠어 사회활동 안 하는데 남편 벌어다니는 돈으로 가정을 꾸리고 사는데 그래서 사회활동 하냐 안 하냐의 차이 또 달라 근데 네. 운이 좋아 좋으면 어떻겠어? 남편은 돈잘 벌겠지. 내가 돈안 벌는 운이 좋고 재우를 타면. 그래도 천살 대운이야. 그래도 집에 있으면 답답하긴 마찬가지인 거야. 근데 이제 내가 사업할 때는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래도 천살 대운은 원국에 일주하고 형충을 잘 봐야 돼요. 천살 대운 형충이 걸리면 고질병입니다. 근데 천살 대운은 좀 답답한 거예요. 근데 아마 가정주부로 있어서도 좀 답답하면 느꼈겠지. 답답하고. 그러면 천살 대운에는 사업을 안 하는 게, 시작을 안 하는 게 좋겠네요? 어지간하면 아는 게 좋지. 근데 그렇다고 10년 동안 안 하기도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래서는 이제 세운도 봐가면서 천사들 돈이라고 1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손 놓고 자면 누가 밥 주냐고 일은 하는데 좀 답답함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세운에 따라서 또 변화를 주잖아요. 이런 운은 조심해라. 이 운은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는 해줄 수는 있지. 그래서 천살대운 지나면 내가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또 프로는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금년에 갑진년이죠. 갑진년. 갑진년에 천사는 뭘까? 갑진년에 금년 갑진년에 천사는 하유치 미 응? 갑진년을 아 선택 미 똑같잖아 신 미요 금년에 갑진년인데 이미 금년 운 금년에 미 갑진년에 신자진의 천사는 미잖아요. 미요 네 우리 선생님들 중에 양띠 있어요? 양띠 네좀 답답해요? 그냥 곧 답답하냐고. 괜찮은 것 같은데요? 어? 똑같아? 괜찮아요.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도 설명을 해. 금년에 갑진년에 미는 천살이잖아. 천살 양띠들은 금년이 좀 답답할 것이다. 답답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답답하면 풀어야 되잖아. 풀어야 되니까 그대로 가. 사주보러 온다 그 말이야. 그래서 금년에 양띠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도 얘기들을 해요. 근데 난 그런 것 자체는 보질 않아요. 이제 천사를 설명을 그냥 하나 부연 설명일 수는 있어. 그렇다고 금년 양띠만 답답하겠어? 아닌 사람도 답답하지. 천사이란 것은 하늘의 뜻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하늘의 뜻을 언제 내려줄지 모르잖아요.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래서 답답하다. 여기는 좀, 이 정도면 해결이 됐죠? 다음 네, 감사합니다. 공부를.